성경 말씀을 보면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면 참으로 귀한 것들을 값없이 거저 얻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공기, 물, 무엇보다도 햇빛 등이 거저 얻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의 영생도 거저 얻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영생은 순수한 선물처럼 값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내고 공로를 쌓고 종교적 행위로 어떤 자격을 얻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으로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소중한 친구분이 귀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깜짝 놀래 드리려고 하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즉시 지갑을 꺼내 들고는 선물값이 얼마인지 돈으로 갚으려고 만지작거린다면 이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이 되겠습니까? 선물은 값없이 거저 받아야만 선물입니다. 만약 대가를 지불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사람들이 왜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좀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단지 강도, 살인, 간음 등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질을 부리거나 도둑질을 하는 등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또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거나 성경을 읽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죄는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욕설, 정욕, 교만, 미움 등 생각과 말로도 짓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춰볼 때죄 없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이런 죄를 10번, 아니, 딱세 번만 짓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걸어 다니는 천사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하루에 세번 이상을 불친절한 생각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나님과 사람의 본분을 어기는 일이 없다면 그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선하게 산다고 해도 한 달이면 90번, 1년이면 줄잡아 1000번의 죄를 짓게 됩니다. 70평생을 산다면 하나님의 법을 7만 번이나 어기는 범죄 기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형사법원에서 7만 번의 범죄 기록을 가진 상습범에게 어떤 벌이 내려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자신만 바르고 악하지 않게 살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어김이 없이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겐 그래도 선한 것들이 많아서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희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싱싱한 계란 5개와 썩은 계란 1개를 섞어서 요리를 만들어 손님에게 정성을 다해 대접한다고 해도 섞어서 냄새가 나는 그것을 손님은 결코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실상은 부패한 생각과 죄악된 행위가 가득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그분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행으로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완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준은 언제나 그에게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인간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이 표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누구라도 왜 행위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신가 하면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장 강도가 은행에서 500만 원을 털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밀 카메라가 현장을 포착하였고 은행 직원과 또 다른 목격자들이 이 피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판사 앞에선 피의자는 범행을 부정할 수가 없어서 판사님, 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판사님, 강도 짓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가 돈도 다 돌려드렸고 또 아무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풀어주신다면 다시는 은행을 털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판사가 만일 그를 그냥 풀어준다면 공정한 판사이겠습니까? 판사는 그가 지켜야 할 공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만일 그대로 그 강도를 풀어준다면 이 세상에 온전히 남을 은행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판사도 정의 때문에 범법자를 벌해야만 하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리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성탄절이죠.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이 제 삶을 상세히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저의 죄와 제가 한 말과 제 마음을 스쳐간 생각과 제가 한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리의 죄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란 말의 의미이며 천국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된 입장에서 깜짝 놀랄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무한한 질고를 당케 하셨다는 이사야 53장 4절, 5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드디어 최후의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말은 흥미있는 낱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테텔레스타이라는 상업 용어로서 완불되었다, 빚이 갚아졌다라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뜻이지요. 이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기에 열쇠 꾸러미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많은 열쇠가 있지만 저희 집 현관문을 여는 것은 오직 이 한 개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 문을 여는 것도 이 믿음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구원을 얻는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도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닌 것 중에 단순한 지식적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믿는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들은 그분들이 실제로 이 땅 위에 사셨던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역사상 실제 인물인 것은 믿지만 지금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지식적인 믿음뿐 아니라 일시적이거나 현세적인 믿음 또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로 주님을 의지할 때 그것은 재정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슨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시도록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결정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할 때 오가는 안전을 위해 여행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들 믿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일단 해결되거나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들로 주님께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다 이생의 것들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일시적인 문제들 때문에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원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리스도만이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로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빈 의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앉으면 저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의자입니다. 그런데 저가 앉지는 않고 앉으면 편하겠지라고 생각만 한다든지 또는 저의 소지품만을 내려놓는다면 저는 편하게 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 빈 의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가 예수님께 안기면 참 좋겠다고 머리로 생각만 한다면 그것이 곧 지식적인 믿음이 됩니다. 또 저는 앉지 않고 저의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들의 문제나 혹은 다른 어려운 문제만 맡긴다면 이것은 일시적이거나 현세적인 믿음이 됩니다. 제가 참으로 쉬기를 원한다면 저의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가진 채로 제 전체를 맡기는 것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이같이 신뢰의 대상을 저 자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 그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참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치 어떤 왕의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민 거지의 손과도 비유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더럽고 무가치한 손을 내밀어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럴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지요. 지금까지 구원을 얻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